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상반기를 은혜로 마감하게 하셨고 이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도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마음을 깊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외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언제나 좋은 시기가 올까 기다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은데 바라기는 이번 하반기에는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2024년을 마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삶에 힘겨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잘 견지하시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아픔이 너무 크다 보면 우리 삶의 아픔 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잘못된 신앙의 관점을 갖고 접근하다 보면 건강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집안도 망치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를 틈타서 한국교회를 좀먹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단이라 규정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분별하기가 나름 쉽죠. 저거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가르침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가고 어떤 선교단체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회실로 문의하시고 내가 가서 참여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왕성하던 곳이고 많은 지식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도 7월 26일이면 다시 올림픽, 파리올림픽이 개막이 되는데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고린도, 아테네 이 지역은 바로 고대 올림픽이 발상했던 그런 곳 아닙니까? 올림픽의 열기가 대단했던 곳입니다. 올림픽의 구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올림픽의 모토가 뭔지 아시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른바 강한 사람을 추려내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뭐 스포츠를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던 윤리와 가치의 핵심이 바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 강한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이 팽배해 있었던 것이 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로 사도가 맞을까? 저 사람에게 있는 결점이 너무 많지 않나. 일단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그 전도 활동을 따라다닌 적이 없지 않나. 12사도하고는 구별되는 점이 많지 않나. 그리고 저 사람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까. 진짜로 저희의 말이 진실일까. 뭐 이런 온갖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나도 진정한 사도고 온전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했을 거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바울에게는 자랑할 수 있고 그 자기가 진짜로 어느 사도 못지않은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위 사도의 정통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겪은 고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고 그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회상이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비하면 내가 이게 헛소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상의 온갖 고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를 어떻게 사도 취급을 안 하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는 이 수고로 그치지 않고 나는 열두 사도, 아니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거는 열두 사도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지금 바울이 전혀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남 이야기하듯 하지만 자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나는 정신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데 나는 3층 하늘, 하늘의 3층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3층 정도 갔다 그러면 보통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층을 다 가지는 못했어도 그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간 인류 중에 최초의 사람이 바로 나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죠. 그는 살아생전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수고,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아주 경지 높은 영적인 체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게 나는 사도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좋은데, 지금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거는 내 사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간증으로부터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태도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는 지금 단 하나, 이런 자랑하고픈 삶의 내용과 더불어서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이 육체의 가시만 없다면 나는 진짜로 흠없는 사도가 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로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뭔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고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육신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을 거다. 뭐 간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의 속에 암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혹은 어거스틴이나 루터 같은 사람은 바울이 남몰래 앓고 있었던 정신질환일 거다 이제 그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든 간에 뭐 나병이다 뭐 말라리아 걸렸다 뭐 어쨌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석한 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거를 사탄의 사자라 영어로 표현하면 The Messenger of Sata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가시를 심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에서 이 가시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세 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충분한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사탄의 사자라고 여겨서 그것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빼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세 번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한 데서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너는 이미 나의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가시 때문에 충분히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단의 사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시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친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도록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약함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계시, 특별한 영적인 체험, 3층 하늘에 갔던 그 체험, 혹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릴 수 있었던 나의 신앙,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한 가시를 통해서 내 안에 머무르셨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강해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바울은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바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구절 말씀 뒤에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거를 칭찬한다고 해서 약한 게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죠. 나는 궁핍하고 나는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정말로 박해를 받고 내 인생의 공감이 전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이제 보니 이러한 결점들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쇠약해지고 나약한 나를 보며 저는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이 순간,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제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임한 능력, 기적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하는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한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 운동 가운데 하나 중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바울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미국 LA에 가면 후울러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고 했던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 교회 성장학 교수로 피터 와그너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0년대 중반에 느닷없이 국제사도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자기가 전 세계 교회를 쭉 보건대 이 사람은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의 그 능력, 사도의 그 직위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계승한 존재들이다 하고 자기가 임명을 해요. 12명을 아마 한국의 모 교회 목사님도 거기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이분들의 사도성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킨 능력이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 개인이 사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현재의 이 열두 사도에게 하나님은 직접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신다, 직통 계시를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그것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단이 이단으로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이 온 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영향은 굉장히 신비하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곳에는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보면 다들 넘어가요. 우리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 한동안 금가루 뭐 이런 거 유행한 적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말감으로 때운 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 뭐 그런 주장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집회하면서 내 이빨이 금으로 변했나, 근데 그걸 남한테 보여주면 다시 아말감으로 돌아간다는. 그 다음에 장풍을 써요. 장풍을 쓰면 갑자기 건장하던 사람들도 픽픽 나가서 떨어지는 이런 광경을 직접 집회에서 목도를 하니까 아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저기에 강함이 있나 보다, 내가 가서 내 병을 고쳐야지 이러면서 쫓아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황당한 거는요, 어떤 베니 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집회할 때마다 그냥 웃어요. 깔깔대면서 웃어요. 예배 시간 내내 웃습니다. 아주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그 쿡 찌르고 옆에 사람 찔러서 같이 웃도록 만들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는 비웃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 선교에도 발을 들였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세계 선교 이론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이론이었는데 변질시켰어요. 10, 40 윈도우라고 하는 선교 이론입니다. 이게 북이 10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10도에서 40도 사이 지도로 보면 저 사이는
세계에서 대부분의 비기독교 국가 그리고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들 이런 게 전부 다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 10-40 선교 이론이 나온 거는 저곳에 우리의 선교 역량을 집중합시다 이런 걸로 나온 건데 이분들 신사도 운동은 저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지배해서 잘 살게 되고 했지만 저 안은 사단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고 나라마다 고유한 귀신들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날 수 없고 저 귀신들, 지역 귀신들 저것들을 떨어뜨려내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다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의 현지에 있는 교회가 새롭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단과 싸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문제가 됐던 분당 샘물교회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뭐 하던 그러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힌두교 사원에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바로 강함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길이다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이 세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믿습니다. 비단 10-40 창만이 아니고 이 창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영국, 유럽의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선교의 지역이라고 그렇게 믿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스리는 곳이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문제가 생겨요. 이번 여름에 우리도 논산과 공주와 예산과 아산의 8개 교회로부터 요청을 받고 여름 농촌 선교활동을 떠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활동이 그곳에 들러붙어 있는 지역의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고 우리가 가서 그 과정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활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힘이 나의 영웅적인 업적 자신의 고귀한 영적 체험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며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 그는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 이해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해 심어놓으신 그릇임을 깨닫고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신 가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 같은 연약함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만 아니라면 이 가시만 없다면 나는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나는 훨씬 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 가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나 아무것도 못해.
이 가시가 풀리기 전까지는 나는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좀 멈춰야 되겠어. 나는 내 가시를 빼주기를 바라 하면서 가시를 핑계 삼으며 하나님의 일을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을 유심히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다양한 가시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이 됐습니다. 모두가 휴가를 원하고 좋은 휴양지를 검색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신교회는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절기를 보냅니다. 특별히 2024년 여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육체의 가시들, 그것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여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자고 보내는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다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안 되면 집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서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름 말씀 축제를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 일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양육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선교 현장에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아름다운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혹시 사단이 나를 괴롭히나 언제나 전전긍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가시가 빠지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니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우리 안에 마련하신 그릇임을 은총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그 안에 스며들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우니 하나님, 우리의 몸의 아픔, 우리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풍족합니다.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맞는 귀한 우리 새신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